안녕하세요. 커피용 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로스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말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스팅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요, 뭐냐면 사실 이렇게 납품할 생각도 없었어요. 커피 산업에 이렇게 깊게 들어올지도 몰랐고 산재에 갈지도 몰랐습니다. 처음 커피를 시작할 때는요, 그냥 세상에 수많은 커피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생두들도 있고 내가 그걸 다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 회사에서 나왔고 새롭게 나왔고, 근데 그거를 원두로 살려 하면은 찾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어디서 먹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생두로 보이다 보니까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른 사람 부탁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로스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에는 수망으로 시작을 했어요. 수망으로 하다가 후라이팬 로스팅을 했다가 다시 수망인데 좀 독특한 1위 조절하는 그걸로 했다가, 처음 로스팅기를 샀던 게 이지스터 직화식 100g짜리 그걸로 콩을 처음 볶았습니다. 케냐 커피를 볶았는데 진짜 더럽게 맛이 없었어요. 내가 그때 느꼈던 게, 그때는 저를 부정을 했죠. 로스팅기의 문제다, 내가 못 볶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로스팅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댐퍼도 달리고 온도 센서도 달리고 정상적으로 어떤 모든 걸 갖춘 로스팅기를 할 만한 게 부자 로스터였었습니다. 부자 로스터 550 300g짜리를 처음 이제 쓰기 시작했었죠. 저희 아파트의 베란다에 설치해놓고 썼었습니다. 그때 다양한 농장의 샘플들을 돈을 주면 살 수가 있었거든요. COE 회원 가입하면 받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로스팅을 시작하면서 볶고 나서 제가 다 못 먹는 것들은 많은 분들에게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어떤 시작점들을 만들어 왔었고, 말씀드렸듯이 전 납품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다양하고 신기하고 비싼 커피들을 제가 만든 작은 매장에 판매를 하면은 손님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커피들이고 그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커피들이었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저만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생각해보면요, 스페셜티 매장에 한 군데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많은 커피를 마시려고 하지 똑같은 커피를 다시 마시려고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로스팅이라는 건요, 파고들자면 정말 어렵고 그냥 하려고 하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기계적으로 볶으려면 그냥 볶으면 돼요. 먹어보면 또 그렇게 나쁜 맛이 안 나거든요. 커피 맛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실수해도 이게 다른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남 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로스팅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로스팅 때문이 아닐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생두 퀄리티가 변할 수도 있고 습도가 다를 수도 있고 온도가 다를 수도 있고 속성이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물줄기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력을 키운다는 게 또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해해야 하지만, 근데 일단 제가 로스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시작하신다면, 시작하시고 싶으시다면 어떤 마인드 상태여야 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로스팅이라는 걸 해보니까요, 그것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 내 매장에서 쓰는 것보다 진짜 그냥 커피를 내가 좋아해서 다양한 커피를 볶아보고 맛보고 싶고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매장에 진짜 스페셜티 매니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손님들을 위해서 다양한 커피를 이제 소규모씩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돈이 많이 안 돼요. 돈 때문에 로스팅기를 사시는 거는 일단은 좀 비추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엄청 좋아해야 돼요.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해서 내가 이제 나라별로 막 커피 종류도 많이 알고 COE 커피도 많이 먹어보고 진짜 비싼 커피도 많이 먹어보고, 적어도 이제 게이샤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 게이샤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커피의 종류를 진짜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게 너무 즐겁다면 로스팅기를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매장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시는 거라면 진짜 비추천합니다. 그렇게 로스팅기를 사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로스팅기라는 게 프로페셔널하게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고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현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재현성이 확보가 되기 위한 로스팅기의 수준이 가격대가 우리가 생각보다 비싸요. 1,000만 원 이상이 되긴 돼야 되거든요. 로스팅기에 1,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면요, 이게 옛날 영상에도 있지만 보통 요즘 프로밭 기센, 로링 이런 비싼 로스팅기를 쓰는 로스터들이 납품하는 가격대가 원두 마진을 재료 대비 만원 이상 잘 붙이질 않습니다. 만원보다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봐요. 1,0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원가 회복을 하시려면 몇 킬로를 써야 되는지, 1,000 킬로를 써야 되죠. 1,000 킬로를 쓰는데 자,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장이 한 달에 100 킬로씩 쓰신다면 1년 만에 원가 회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매장이 월 100 킬로를 소비하는 매장이라면 로스팅기를 사셔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근데 이것도 맹점이 뭐냐면요, 사장님이 일을 안 하고도 매장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00kg를 뽑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생두도 찾아야 되고 로스팅 프로파일도 만들어야 되고 온전히 스스로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져요. 로스팅이라는 건요, 프로파일 잡고 로스팅 기술이 좋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베이스고요, 그거에 추가에 대해서 해야 될 게 스커핑이라는 겁니다. 생두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일단 이야기는 좀 뒤로 제쳐두고, 여러분들의 매장이 10kg, 20kg를 쓴다면요, 그 로스팅기의 원가를 회복하는 데만 해도 1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년 동안 해야지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좋은 로스팅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커피를 찾고 로스팅을 잘 하시는 분들께 커피를 받아도 그렇게 많은 마진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과열되고 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센 6kg를 사려면 적어도 4,0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건데, 그 로스팅기를 커피를 열심히 해서 심지어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해서 남들보다 좋은 커피를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받는 것보다 내가 로스팅기를 1,000만 원 써서 사는 것이 퀄리티가 좋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한마디로 내가 로스팅기를 산다는 것의 의미는요, 내가 로스팅기를 사면서 납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라면 이제 사셔도 돼요. 내 만족을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로스팅기를 산다면 사셔도 되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산다는 건 사실 어떤 변명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다양한 커피를 맛보고 이게 너무 재밌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변명거리로 원가 절감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쉽지 않으시지만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사고 싶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너무 사고 싶으면은 모든 이유를 그쪽에 이제 붙이기 때문에, 로스팅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기로에 대해서 조금 아시겠죠? 내가 커피가 좋다는 걸 사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납품까지 하고 싶다, 내가 납품 시장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느끼고 내가 납품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고객층이 이미 있다, 그러면은 로스팅을 시작하셔도 되는데요, 이때 어떤 로스팅기를 선택할지조차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로스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커피를 좋아했다면 다양한 로스터들의 커피를 맛봤을 거고 내가 원하는 로스팅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로스팅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유명한 로스팅기를 보면 기센, 프로밭, 로링, 후지로얄도 있을 수도 있고 디드릭, 유명한 로스팅기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추가해서 스트롱홀드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진짜 굉장히 많은 로스팅기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국산 로스팅기도 정말 좋은 게 많지만 이런 로스팅기들을 쓰는 로스터들이 되면 제조업이나 납품이 조금 더 용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팅기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요, 그걸로 뽑았을 때 내가 어떤 커피를 만들고 싶은지에 초점 있게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산미톤이 좋고 향미 위주의 커피를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열풍 위주의 커피들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요. 로스팅기를. 그래서 이번에 로링 S7 새로 나온 커피를 로스팅기를 계약을 해서 이제 10월에 들어옵니다. 너무 기대돼요. 이 로스팅기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납품을 시작하시게 되면요, 그게 제조업이 되잖아요. 이게 경쟁자가 누가 되는지 아세요? 딱 여러분들이 납품한 순간 소비자들은 여러분의 커피를 블루바틀, 듀크스, 그리고 서울의 프리츠 리브레, 아니면 저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 납품을 받고 싶으면 듀크스나 프리츠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커피를 선택한 이유, 그게 있으셔야 되겠죠. 경쟁자가 그 사람들이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카페를 하면요, 경쟁자가 주변 카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문제나 다양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들과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근데 제조업이라는 건요, 제품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모든 사람이 돼버려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조차 여러분들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납품을 하고 로스팅을 제대로 한다, 로스터리를 한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경쟁자들을 블루바틀이나 죽스 커피로 봐야 되는, 그래야 오래 하실 수가 있어요. 계속된 성장을 할 것이고 그 업체들과 비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뒤처지고 점점점 납품업체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실 겁니다. 저희도 그랬었고요. 납품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개인 사업자라면 여러분들이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큰 업체들이 영업을 엄청 하거든요. 매일같이 영업사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커피 맛을 보여주거나 어떤 시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납품하는 어떤 카페가 있으면 그 카페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갈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로스팅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납품하시려는 분들도 영업하실 거잖아요. 다른 카페에 가서 영업을 하실 거잖아요. 다른 로스터라고 그렇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내가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납품 시장이라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죠.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원두를 과연 쉽게 선택할까요? 절대 쉽게 선택 안 하거든요. 수많은 업체 거를 맛보고 내 입맛에 가장 좋거나 이 가치관이 좋다고 했을 때 그 커피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납품이라는 거는 그래요. 내가 최고의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은, 어쨌든 그걸 달성하기 어렵더라도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은 시작조차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끊기지 않을 만한 큰 납품, 이제 내가 이제 판매할 소비자가 있을 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 제품이 좋아야 되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로스터리에 그럼 제품 가치를 올릴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로스팅 머신입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오죠. 로스팅 머신 1,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하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이지스터를 쓰는 카페와 프로바스 쓰는 카페가 있다. 이지스터를 쓰는 로스터와 프로바스 쓰는 로스터가 있으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소비자라면 같은 가격이랑 프로바스 쓰는 로스터의 커피를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스팅기의 원가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이 이면에 보통 납품이 그렇게 성사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했을 때, 이지스터를 쓰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스승님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로스팅기가 더 좋지 않아도 이 스승님의 커피를 받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유대관계도 있고 훨씬 더 빠르게 커피를 내가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없다면은 내가 선택할 때 더 좋은 로스팅기를 쓰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어떤 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스팅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로스터의 특색이 될 수가 있으니까. 로링과 프로밭, 로링과 기센, 스트롱홀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로스터의 특색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두입니다. 제 관점으로 봤을 때 중견 이상의 로스터가 되어 간다는 거는 로스터즈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로스팅 컴퍼니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어떤 단계라고 보는 게 생두 수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두 수입을 하는 순간 그 로스터는 굉장한 또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로스터만이 쓰는 특색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자니아 커피를 수입해서 싱글 오리진이나 블렌딩 베이스로 쓰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어떤 특색이 되는 겁니다. 그 기하급수적으로 맛있지 않다고 쳐도 어떤 이미지가 되고 그 로스터를 생각할 만한 이제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수입을 하려면 적어도 1톤은 돼야 돼요. 적어도 1톤이 돼야 되는데 그걸 또 받는 기간도 몇 개월이 걸리고 들어왔을 때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니까. 제가 하면서 정말 큰 난항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커피했을 때와 들어왔을 때 퀄리티가 항상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납품을 했을 때 내가 블루바틀이나 다양한 대형 로스터들과 싸우려면 내 생두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생두가 되면 사실 좀 특색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좋은 생두를 남들보다 빠르고 쉽게 찾기 위한 많은 커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스터즈라면 커핑은 기본이 돼야 돼요. 커핑 스킬은 기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1톤이라는 생두를 수입을 하고 그걸 지속성 있게 하려면 이게 목돈이 들어가게 돼요. 지금 생두를 매달 몇백 킬로씩 사는 것과 한 번에 몇 톤씩 사는 거는 또 느낌이 달라요. 내가 나눠서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쓰려면 지금 돈이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 사업자가 쉽냔 말이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어려운 부분,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특색을 더하는 건 그 로스터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생두들입니다. 프리츠가 그토록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만이 쓰는 생두가 있고 그 생두들이 베이스가 된 어떤 블렌딩들이 있는 것이죠. 강력한 회사들을 보면, 프리츠나 모모스를 보면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로스터들을 따라갈 수 없을 만한 어떤 특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되고 로스팅은 기본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할 얘기가 많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이 길어질지 몰랐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을 봐도 알아요, 기계는 진짜 좋은 로스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링 35kg 막 이런 진짜 좋은 로스팅기를 쓰는 곳이 있지만 커피인들이 갔을 때 실망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생두가 특색이 없어요. 개인 로스터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생두를 쓰는 로스터라면은 솔직히 맛에서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로스팅기 비싼 거 쓴다고 기하급수적으로 맛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회사의 내공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커피를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가 커피에 관심 있고 엄청나게 커피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생두들을 쓰지 않을 거거든요. 제조업으로 돈을 번다면 사실 그 방향에 맞을 수도 있기는 하다고 봅니다. 이 케이스가 그거예요. 내가 이 커피를 소비할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창구가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로스팅을 시작해서 가격이 싼 것들, 생두를 찾고, 그러니까 그게 못 먹을 커피는 아니지만 분명히 싼 커피들이 있거든요. 안정적인 커피들. 그럼 그걸 사서 이제 그 업체에 내가 안정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곳들에 풀면서 내 사업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 곳들이 꽤 있고, 그게 절대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커피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사장님들이 정말 커피를 좋아하신다면은 좋은 커피들이 찾아나가는 길들을, 방법을 찾겠죠.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정말 큰 업체일수록 사실은 그렇게 커피를 성장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커피를 좋아하고 더 큰 성장을 원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프리츠나 모모스, 리브레 같은 곳들이 되어야겠죠. 그 시작점은 커피를 좋아하는 마인드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시작해야 된다면은 1단계로 커피를 좋아해야 된다, 2단계로 로스팅을 한다면 납품을 하는 게 맞다, 납품이 아니라면 여러분 매장에 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로스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는 내 경쟁자가 블루바틀이다. 그리고 한 가지, 몇 가지 팁을 더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트레이딩을 하거나 로스팅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너무 특이한 커피를 쓰지 마세요. 아프리카 커피도 블렌딩 베이스로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면 가격 대비 좋은 커피를 사시사철 구할 수 있는 콜롬비아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브라질 커피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애정의 관계예요. 브라질 커피 매니아들은 너무 싼 커피라고, 질이 안 좋은 커피라고 생각하지만
대중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하시려면 배제를 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내가 하고 싶은 커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브라질 커피에 대한 부분. 아프리카 커피도 앞으로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에티오피아 커피는. 에티오피아 커피는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EKCG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은 케냐 커피가 탁월하지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이런 쪽 나라들을 잘 쓰셔야 됩니다. 미리 그쪽 커피들로 베이스를 잘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커피들을 추가하시는 게 아마 좀 안정적인 로스터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로스터를 만드는 사장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마이크로 로스터가 마이크로 로스터로 잘 성장을 하고 싶다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커피나 디자인들이 계속 바뀔 건데 그것들을 할 때마다 비용이 들여서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창업자라면 스스로가 이걸 공부를 좀 해서 다룰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쇼핑몰, 납품도 하지만 쇼핑몰 운영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까지는 못해도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지식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납품을 당연히 하려면 제조업 시설 같은 것도 이제 만드셔야 되겠죠. 공간, 그리고 매장에 나가서 세팅을 잡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저도 대형 매장을 해보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에스프레소 세팅에 대한 매장을 해봤기 때문에 진짜 비싼 머신을 써서 매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추출에 대한 공부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막 파고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다양한 매장에 가서 이제 세팅을 잡고 내가 원하는 커피 맛이 나오도록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님들이나 매장 사장님들과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소통은 항상 중요합니다. 교육, 소규모인데 성장을 많이 해가는 분들을 보면 교육으로 많이 성장을 하셨었어요. 저희 또한 그랬었고요. 그렇게 해서 바탕이 되면은 다양한 마케팅 창구를 이용하거나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층이 쌓인다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쌓이거든요. 그때 처음 시작하실 수 있을 만한 게 교육이라고. 일단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보고요, 댓글을 보고 제가 추가할 만한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로스팅 시작하는 것을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적극 환영하고요, 저희와 함께 커 나가고 성장할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